시장 어제와 오늘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?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우리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될까요? 미국 시장은 또 좋지가 않았습니다. 예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도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지금 6월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이제 2분기 연속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결국에 이제 뭐 팬데믹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제 상당 부분 뭐 유동성에 의한 장세 또 경기 회복에 의한 장세가 좀 작년까지 지속이 됐다면 결국에는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싸움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또 경제 지표도 또 부진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전으로 좀 이렇게 되돌림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전일 이제 5월 달 미국 그 PC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월가의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만 전월과 이제 동일한 6.3% 또 핵심 물가 같은 경우도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4개월 연속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긴축이 계속적으로 강화될 거다라는 우려 또 경기가 좀 더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 부진으로 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계속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어떠한 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인플레이션에 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. 결국에 이제 가장 이제 큰 리스크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의 어떤 실패를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 어떤 경기 침체를 좀 가정하고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추가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좀 우려했던 어떤 수준보다 좀 빠르게 낮아지거나 뭐 이런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경제 지표가 좀 계속 좀 부진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애틀랜타 연내에서 추정하는 실시간 어떤 GDP가 그러니까 2분기 GDP 성장률이 다시 지금 이제 마이너스 1%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좀 투자 심리를 누르는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국내 증시 역시 좀 미국 증시의 부진한 흐름에 좀 연동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. 오늘 말씀해 주신 전략 시장에서 한번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